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다섯 단계 유형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분야이나 하수와 고수가 있기 마련이죠. 등산에도 하수들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는데 고수들은 산책하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질러 휑하니 올라와 버립니다. 낚시래도 하수들은 낚싯줄이 나무나 풀에 걸리거나 낚싯대가 부러지는 생고생을 해가며 하루 종일 잡아도 겨우 피라미 몇 마리가 고작이지만 고수들은 그리 길지 않은 낚싯대를 겨우 한두 대 펴고도 뭐 적지 않은 시간에 살림망을 가득 채워 하수들의 사기를 단박에 꺾어놓게 돼요. 그러나 운동이나 취미 분야가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생업 분야라면 심각한 일이 발생하겠죠? 사업이나 투자 분야의 하수들은 평생 모은 돈을 죄다 잃고 빚더미에 낳는 일이 허다하지만 고수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유유자적하며 해외로 놀러 다니기를 씁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정된 것이며 언제나 고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죠. 투자나 사업의 분야에서 고수도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업이나 투자 환경이 수시로 바뀌어 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쓸모없게 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분야는 영적 분야가 아닐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걸린 분야죠. 그래서 이 분야에는 고수와 하수가 나뉜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격이 나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 분야의 고수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습관을 들여야겠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요한 통로이지만 이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이 역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동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행위는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참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단계를 나누어 자신이 기도였던 현준서를 깨닫고 위로 올라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죠?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 기도할 필요가 느꼈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의 기도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할리는 만무하겠죠. 그들에게 기도응답이나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천국의 자격도 불가능합니다. 가끔 받았던 은혜를 평생 자랑하기도 하지만 역시 연발의 오줌 누는 격이에요.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깨우고 기도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현대교회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 단계는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의 자격을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하는 것으로 아는 율법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에 나가 눈도장을 찍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에 관심이 없고 기도행위를 성실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이나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먼 거리라도 꼭 자신이 다니는 본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에 정한 기도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이 아니라 오직 기도 행위를 통해 자기 만족을 즐기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응답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없죠. 오직 자기 만족의 희생적인 기도 행위를 하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네 교회 가장 많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3단계. 이제 3단계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원하는 기도 목록을 열심히 나열하는 사람들이에요. 2단계보다 다른 것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기보다 새벽 기도회 등에 나가는 등의 기도 습관을 들이기는 하였지만 역시 기도의 의미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인데 오직 자신이 소망하는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대개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교회의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죠. 오랫동안 새벽 기도회나 저녁마다 교회를 찾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목회자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상관이 없는 기도의 습관을 들였을 뿐이죠. 자, 2단계의 유형은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3단계의 유형은 습관을 들여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르고
교회에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4단계를 말합시다. 2단계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기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2단계부터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며 혹독한 기도 훈련을 통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적 증거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맛을 드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싶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채워집니다. 두세 시간을 해도 전혀 무리하지 않으며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자격이 있으며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이죠. 새벽 기도에 끝나서도 오래 기도하며 밤에 혼자 교회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2단계 사람들은 교회 많아야 한두 명이 고작이고 이런 사람을 볼수 없는 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야 기도의 일꾼이나 용사가 될수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들을 훈련시킬 영적 능력이 없기에 악한 영과 맞서 싸우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단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2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최고의 기도 내공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2단계는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의 강을 오랫동안 건너온 사람들로 탁월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의 기쁨도 알고 누릴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고 지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은사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정형사입니다. 제가 성령의 명령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여 이러한 기대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하는 이유입니다. 2단계 사람들은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누리고 있기에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요긴하게 쓰이는 종들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찬란한 면류관과 엄청난 상급이 예정되어 있음 물론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죄다 2단계의 영적 능력을 지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이 되자는 기도를 통과하여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기도 머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성경의 위인들도 예외 없이 2단계 사람들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당신에게도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나 먼저 혹독하게 기도의 강을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을 이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험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왔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령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의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